BK1하고 2가 있습니다. 예, BK2는 아토피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, BK1 같은 경우, 물론 그 속에 이제 독은 들어있고요. 그 독석에 들어있는 약물만 빼내가지고 정제해서 쓰는 거거든요. 주로 수족을 꺼내야 되는 버것이 화상을 입어갖고 살이 완전히 이거가 떨어지 나가는 데 대한 그 세사를 도우는데, 그런 데 쓰이는 것이 원이다.